함께 엿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이데일리 클럽하우스 준비되어 있는데요. 때로는 솔직하게 아니면 때로는 더 진지하게 이야기 나눠보면서 시장에 대응하는 전략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이데일리 클럽하우스 방 개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모더레이터로 진행을 하겠고요. 오늘 참여해주시는 스피커분들 두 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데일리온의 명승부사 전문가 그리고 버프투자의 젤리 대표와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지난주에 이어서 저희 두 번째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더 기대가 됩니다.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오셨을지. 그리고 우리 시청자분들도 저희 클럽하우스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이 두 분의 전문가에게 궁금하다 아니면 시장에서 궁금한 것이 있다라고 하시면은 유튜브에 댓글 달아주시거나 #377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 두 분의 투자자와 함께 솔직하게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또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좀 이야기를 해볼 것은 카카오 이야기입니다. 카카오가 이제 분할 상장을 이제 액면 분할 얼마 남지가 않았습니다. 이러면서 오늘부터 이제 거래 정지가 됐죠. 오늘부터 거래 정지돼서 수요일까지 거래가 정지가 되는데, 자, 이 카카오 과연 액면 분할하면 주가 오를까요?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먼저 명승부사 전문가님. 네, 카카오는 저희 관심주였기도 한데, 네. 거의 최근 52주 신고가로 마감이 됐어요. 그쵸. 그래서 카카오가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 거래가 정지됩니다. 네. 15일날 액면 분할을 위해서죠. 근데 2월 달에 액면 분할 공시를 했는데, 중간에 좀 흔들림이 있었어도, 최고가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액면 분할 이후에 보통 이제 주가 흐름이 지지부진한 경우가 있고, 그쵸. 좀 조정이 오고, 못 가는 경우가 있는데, 예전 과거 아모레퍼시픽이나 그런 그 전에 종목들은 액면 분할하고 또 큰 상승을 줬죠. 네. 자, 그래서 어쨌건 지금 최근에 또 핫 이슈로 나오고 있는 액면 분할 기대감과 지분 가치 보유, 두나무. 두나무 기업 가치가 이제 상승하는 호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액면 분할 이후에 저는 이렇게 조정이 좀 왔을 때가 오히려 좀 더 기회가 아닐까 생각해 보고요. 두나무 관련해서 아까도 또 나오던데 하나투자증권 같은 지분이 있다라는 주식들이 폭등을 했죠. 두나무 관련. 그래서 어쨌건 미국 상장을 추진하고 있고 또 자회사 카카오 엔터테인먼트가 북미 웹소설 레딧을 또 인수했습니다. 주가의 상승 요인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카카오도. 게다가 이제 주가도 12만 원대로 좀 싸지면은 투자자들의 접근은 더 쉬워질 거라고 좀 봐지고요. 인기 있는 주식이 된다면은 많은 분들이 또 카카오를 좀 저렴한 10만 원대 시각적 착각이겠지만 가격에 산다면은 저는 중장기적으로 액면 분할을 해도 카카오 보유자분들에게는 장기 투자를 해라 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네, 자, 좋습니다. 명승부사 전문가님은 이 카카오 장기 투자하려면 오히려 액면 분할하는 사이에 조금 조정이 나올 때 매수 찬스도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의견이시죠? 네,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젤리 대표님도 궁금합니다. 카카오 요즘 어떻게 보고 계세요? 지난주까지 거래 정지되기 전까지 계속 올라왔는데 이 개인 투자자들이 사고 싶어도 살 수가 없었습니다. 계속 올라가니까. 어떻게 보셨어요? 네, 맞아요. 지난주까지 상승폭이 워낙 컸기 때문에 네. 저 역시도 단기적으로는 액면 분할로 인해서 투자들 접근성이 올라가는 호재에 대한 부분은 단기적으로 좀 일단 선반영이 아닌가 생각은 하고 있고요. 네. 네, 다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지금 주가가 되게 좋잖아요. 네네. 네, 한국의 빅테크라고 하면 사실 네이버랑 카카오 두 개 회사가 굉장히 사업 모델이 비슷하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사실 카카오가 올해 상장을 앞두고 있는 주요 자회사들 중에서 카카오뱅크라든지 카카오페이지라든지 이런 회사들의 내러티브, 스토리가 굉장히 성장 가능성이 높은 곳들로 지금 조각되고 있는 곳들이기 때문에 네네. 저는 사실 장기적으로 주가가 하락할 때마다 사실 매수하게 되면 밸류에이션 우려나 이런 거 없이 중장기적인 이익 상승을 누릴 수 있는 주식이 카카오 대표적인 주식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자, 젤리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누는데 연결이 살짝 막아뜨긴 하지만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일단은 비슷한 의견이셨어요.
조금 계속 모아가야 된다. 그리고 상장 이슈, 다른 이 자회사들의 상장 이슈도 계속 있으니 카카오뱅크나 페이나 뭐 카카오페이지 이제 엔터죠. 카카오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도 상장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좀 살펴보자라는 의견 주셨고. 자, 그럼 영승사 전문가에게 한 번만 더 질문을 드릴 텐데 어쨌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액면 분할하고 나서 뭐 국민주가 됐다 이런 의견들이 많잖아요. 개인 투자자분들이 워낙 많이 사셨고 그러다 보니까 또 투자하는데 좀 변수가 생긴 것 같기도 해요. 움직임이 예전만큼 나오지 않는다는 의견들도 있는데 카카오도 약간 그런 전철을 밟지 않을까라는 걱정하시는 분들도 좀 계세요. 네, 근데 삼성전자도 액면 분할 이후에 뭐 좀 조정이 들어왔지만 지금 보면은 거의 52주 신고가 부근에 거의 다, 가까울 정도로 그 전에 사셨던 분들은 다 수익이셨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제 주식을 매수했는데 뭐 내일이나 모레나 일주일 안에 바로 빨리 오르기를 바라는 분들이 수익을 못 보셨을 것이지. 사실 뭐 이재용 회장이나 뭐 관계자들 그리고 카카오도 저 대기업 주주나 그런 분들이 돈을 많이 벌었죠. 장기적으로 그 주식을 많이 갖고 있는 분들이 큰 돈을 벌었고 제가 볼 때 카카오도 좀 그럴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이 주식은 굳이 팔기보다는 이제 성장성 보면은 이제 성장주들이 성장하는 기간에 10년 이상치의 상승분을 빠르게 1, 2년 안에 다 상승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장주들은 그런 성장주로 보시면서 우리 주식시장에서 그래도 실적이 제일 잘 나오고 있는 두 배 이상 나오고 있는 기업이고 또한 이제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 또 올해 상장 예정이고 또 두나무가 미국에 상장을 준비 중이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또 기대감도 있기 때문에 또 실적적으로도 뭐 개인 투자자분들이 접근해서 앞으로 이제 많이 쓰는 것이 바로 카카오니까 최소한 한두 주 이상은 좀 한번 타보는 것도 좋지 않나 그런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처음에 이슈 뭐 두 분과 카카오를 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워낙 많은 분들이 관심이 많은 이슈이고 이번 주에 일단 거래 정지돼 혹시라도 뭐 초보분들 거래 정지가 되었는데 왜 카카오 주가가 안 움직이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간혹 계실 수가 있으니까 이제 분할하기 때문에 거래가 정지. 오늘 내일 모레까지는 거래가 되지가 않습니다. 가격이 안 변해도 너무 놀라지 마세요, 시청자분들. 목요일부터는 다시 이제 액면 분할이 돼서 10만 원대로 거래가 아마 시작이 될 거니까. 그때 이제 조금 조정이 나오거나 할 때 카카오 사고 싶으셨던 분들 한두 주씩 사보는 게 좋겠다라고 두 분이 좀 공통적으로 의견을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를 해주시고요.